안녕하세요. 천하신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서 기도 후에 공수 내려드립니다. GT분들 임자생분들입니다. 임자생분들 50한세입니다. 50한세에 해당하는 임자생 GT 여러분들 이동하세요.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터를 임대를 주든 아니면 매매를 하고 움직이든 움직였을 때 방향이 서쪽입니다. 서쪽에 있어서 기란 공수를 듣고 내려드립니다. 뭐냐 하면 GT분들 50한세라 그러면 이동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필요한 때이고요. 어떻게 보면 회사 내에서는 내가 먼저 퇴직을 해야 하는 그런 눈치가 보일 때도 맞습니다. 그런 때이기도 하고요. 그런 아니면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 때이기도 하고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맞춤 공수입니다. 공수가 이동했을 때 길하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문서운보다 이동할 적에 문서운은 있어야 하나 지금 있는 자리가 제자리가 아니라는 거야. 나한테 맞는 자리가 아니니 51세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제 이 일을 그만두고 내가 사업을 해볼까? 이제 내가 전원주택을 지어서 가서 움직여 살까?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무조건 되고 내가 쥐띠다 해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움직이시는 대우는 소띠 토끼띠지 절대로 쥐띠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어떤 부분이냐면 터에 대한 부분이에요. 임자생에 해당이 되는 분들 중에 50한세입니다. 터에 있어서 내가 이 터를 매매 또는 임대를 주고 그러고 내가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회사 내에서도 내가 움직이는 수전이라든지 이 부분이 서쪽에 있으니 임자생분들은 꼭 이번 하반기 12월 음력이 가기 전에 움직이셔야 내년에 운을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영상을 켜게 되었고요.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꼭 임자생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터에 대한 기운입니다. 내가 이 집에 왔더니 너무 잠을 못 자겠어. 꿈자리도 이상하고 이 집에 와서 되는 일이 없어. 그리고 내가 회사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내가 이 터에서 사업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내가 점점 마이너스를 찍고 있다. 그게 해당되는 51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월이 다르고 일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지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 내가 이 터에 있을 때 운을 못 받았다고 분명하게 겪으신 분들에 한해서 임자생분들 내년에 운 마주치시려면 꼭 이 자리를 정리하시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천하신궁이었습니다.